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력서 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를 소개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이력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의로워질 수 있다는 자기의 체험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 자기 조건을 소개했던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에도 자기 육체를 신뢰,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고백을 통해서 로마 시민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음에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자랑하는 자랑감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의리와 분별이 있는 지파의 후손임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함으로써 로마 지배 아래 살면서도 히브리 문화와 전통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음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을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던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무런 세상의 조건이 없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크게 무시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훌륭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중심해서 그가 태어난 다음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기 전 부모로부터 가지고 물려받았던 그런 훌륭한 조건들과 또 자기가 태어난 후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그런 조건 지난주일 4개, 이번주일 3개에서 7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의 이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을 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는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봤을 땐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는데 이 중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교만하였고 너무나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하면은 우선 교만했던 사람들, 지나치게 외식했던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이런 별로 썩 반갑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쪽만 보지 말고 그 다른 쪽, 그 반대쪽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통 백성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두 번 이상씩 금식을 했고 십일조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드렸고 부정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고 흉내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하게 헌신되고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눈에 바리새인 하면은 거룩하고 경건하여 우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로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도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리시고 그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이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운동까지 계획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혀질 정도의 큰 인기와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빌라도를 협박하게 만들어 바리새인들이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좀 잘 자세하게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그 기획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거나 우리들이 보통 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듯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온통 백성들이 모든 관심이 인기가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뒤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런 존경과 부러움을 통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그 열심, 그들의 헌신, 그들의 결단, 그것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충분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부분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정도적인 열심,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하였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된 인격과 삶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된 인격과 삶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만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움직여지지, 우리와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훈련된 삶, 다시 말하면 우리 훈련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든지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훈련과 훈련된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던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냐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전통과 규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숙한 인격과 삶을 철저하게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그런 세상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이 아닌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외의 다른 참된 전통은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 공동체의 이 전통만이 가장 유일한 진리라 하는 그런 자기들이 만족감 내지는 성취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없었고요,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기준도 있을 수 없고 또 그 이하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목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대 공동체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였던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주는 등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오던 유대 전통을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여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이려 하던 별로 높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온 그 자기들이 전통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사역, 이런 모습은, 이런 삶의 모습은 이거는 충분히 유대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한 쿠데타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얼마 후에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자림의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이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것 가르침을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 유대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바울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예수님이 사역, 예수님이 이런 삶의 모습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거기 두 가지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똑같이 이겼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라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구태타적인 생각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리새인과 바울에게 도전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유대 공동체의 공동체를 버티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실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일 성수가 내 신앙을 버티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유대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으면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정은 이것은 거의 절대적인, 지금도 유대 주의식 커뮤니티에 가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하고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타는 버스도 구분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빨간색 칠한 버스를 타고요. 아랍 사람들은 파란색 칠한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소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동네가 적막강산입니다. 응급 앰뷸런스만 다닐 뿐이죠. 차도 다니지 않고 가게도 다 닫고 완전합니다. 거의 나와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외부 사람이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그 유대인 마을을 지나가려 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왜 안식일날 차 타고 돌아다니냐. 여러분, 20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대로 메시아가 오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통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의 모든 삶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명을 갖고 지키더니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이 깨뜨립니다. 깨뜨리는 걸 보면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말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하고 신성모독,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 규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더 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살기 바리새인과 이 바울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종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종교적인 공동체는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 이 결속력, 이 관계가 강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는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몇천 년 동안 깨지지 않고 지켜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그 삶을 살았는지 우리 봅니다. 그런 정말 어쩌면 이 세상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공동체였는데도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냐고 지켜졌어요. 바로 그 공동체 속에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그 지켜온 공동체요, 이 유대 공동체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깨질 수도 없고 깨져서도 아니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지켜온, 수천 년 동안 생명을 걸고 지켜온 그 전통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 이방 나라의 침략 속에서 지켜져 왔던 유대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유대 공동체는 절대로 깨져서도 안 되고 깨져서도 안 되고 깨질 수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고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공동체인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이 바리새인과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이 바리새인과 바울, 그때는 뭐 예수님 그 복음서에는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지만 어찌 이제 바리새인이 한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의 공동체가 흔들흔들거때 그 위기 의식,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를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유대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유대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심각하게 의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 바울은 유대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고, 그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왜?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를 핍박해야 되고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인 교회를 깨트려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었습니다.
어떡하든지 우리 유대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진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 막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인 교회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내가 알았었다.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는 여러분 신앙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귀한 일생 우리는 어디다 걸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의 신앙에 여러분의 일생과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으면 모두 다 얻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뤄놓았던, 자기가 노력해서 이뤄놓았던 세 번째 조건, 6절에 나오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중심한 신앙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켰죠. 역시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준들을 그들은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겉보기에는 흠이 없을 만큼의 경건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흠이 없을 만큼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교만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에서의 바리새인이 기도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봅니까? 교만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렇게 말하지만요, 실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게 정말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그런 경건한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의 의로는 나도 당신들과 같이 흠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의만 생각했지 복음의 의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의 앞에서는 그들도 역시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책망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지장이 났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썩는 것, 더러운 것이, 겉과 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들은 자기들의 외모에, 율법은 흠이 없는 외모, 외적인 경건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책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깨달아 알게 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절대로 이것을 절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그 배경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있죠. 이 말 속에는 나도 옛날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 줄을